네, 한 주일간 잘 보냈어요? 네. 오늘은 뭐 주로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머리가 정리가 안 되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래서 좀 횡설수설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 복음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이 좋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원수를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러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을 갖다 대라고 하시는 말씀은 과연 무슨 말일까? 아니면 속옷을 달라고 그러는데 겉옷까지 주라는 말씀은 그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의 모성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느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달라면 달라는 대로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낌없이 끝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모성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악한 이들의 그 악함에 동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악함을 뛰어넘어서 바오로가 말한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말인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죄, 부족한 점, 또 부정한 그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상대방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모는 제대로 된 부모라면 아무리 자식이 못됐어도 끝까지 그 자식을 사랑합니다. 물론 매를 때리고 충고를 하고 잔소리를 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마음은 늘 사랑합니다. 죄는 우리가 미워해야 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며 그것을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길은 좁은 길이고 아주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조그만 나에게 잘못해줘도 그것을 씹고 되씹고 또 곱씹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상처를 긁어서 부스럼 맞는다고 그러죠. 우리도 늘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그리고 나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상처, 나의 이웃으로부터 받은 작은 상처들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고 그것을 크게 만들 때가 내 머릿속에서 이 눈덩이가 커지듯이 이번에 한번 잘못한 것을 그 전에 한 것, 5년 전에 한 것, 10년 전에 한 것, 20년 전에 한 것까지 전부 합해가지고 부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레위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미워해서는 안 된다. 미운 마음은 암덩어리입니다. 미움이 있는 마음은 굳은 마음이고 죽은 세포들이 득실거리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희의 죄를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만큼 우리는 용서하면서 사는가? 얼마만큼 나의 마음은 넓은가? 아니면 나는 어쩌면 정말로 겁쟁이인지도 몰라요. 늘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님 성당 갔는데 상처받았어요.
상처 받기 싫으면 성당 나오지 마세요. 왜? 여기 있는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을 포함해서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늘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렵다면 그냥 문 꼭꼭 잠그고 집에서 집구석에서 나오지 말아요. 엄마도 보지 말고 아버지도 보지 말고 그냥 집에서 짜장면이나 배달해주면 좋을 텐데 여기는 배달도 안 해주고 나오지 마. 삶은 상처투성이인 거예요. 여러분들 용감하게 살아가세요. 꿋꿋하게 살아가세요. 좀 나한테 상처 주면 어때?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 나를 위해서 짊어지고 가셨는데 뭐 나한테 째려본 게 그거 대수라고, 나를 좀 무시한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거를 씹고 또 씹고 생각하면 분하고 하여튼 걱정도 팔자요. 매일 저녁 우리는 그날 받은 상처들을 하느님께 봉헌해야 돼요. 내가 그날 받은 상처들을 용서할 수 있을 때, 그래서 그 상처들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나의 트로피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뭐하러 성당 나오겠어요. 그냥 여기 와서도 맨날 미워하고 여기서 만난 사람들도 서로 미워하고 물어뜯고 하려면 뭐하러 성당은 나오고 뭐하러 기도는 하겠어요. 제발 간구하는데 여러분들 암세포 키우지 마세요. 그때그때 싹둑싹둑 잘라요. 물론 상처가 크면 이거 빨리 안 아물어. 하지만 긁으면 더 부스럼이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아파도 긁지 마, 생각하지 마, 잊어버려. 그리고 용서하려고 끝까지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상처가 머물고 어쩌면 흉터는 남겠지만 더 이상 아프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늘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취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용서를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랬을 때 늘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미움에 쩔어가지고 사는 사람 치고 복수해야지 복수해야지 진짜로 그냥 복수해야지 그러고 사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해방되는 기쁜 삶을,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바오로가 고린도인들에게 말한 그 느낌, 우리는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내 마음이 용서할 수 있을 때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해서 하느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강문 1부, 그 다음에 두 번째. 짧게 할게. 어느 청년이 어저께 나하고 술 마시면서 그랬어요. 신부님, 내가 술 마시는 사람들이 좋아서 그리고 노는 사람들이 있어서 성당을 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느님을 믿어서 성당에 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성당을 안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친놈. 우리는 성당은 공동체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즐겁기를 바라요. 많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바라요. 배우자도 찾기를 바라요. 성소도 찾기를 바라요. 하지만 우리는 같이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를 포함해서 하느님이 누군지 확실히 알아가지고 무슨 그냥 큐핏이 그 뭐야 그 화살 탁 쏴가지고 팍 박혀가지고 진짜 하느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이 성당 나오는 사람
있으면 내가 볼 때 또라이일 것 같아. 성당은 나가다 보면, 그 청년도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 보니까 제가 기도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미사 안 나왔다고 또 고백성사 보기 싫다고 미사 더 안 나오고 제발 그러지 말아요. 늘 성사 생활에 충실해요. 친구들을 봐서라도 꼭 성당에 나와요. 나오다 보면, 씹다 보면 그게 무슨 맛인지 알게 돼. 여러분들 뭐 한국말 배우고 영어 배울 때 무슨 체계적으로 배웠나? 뭐 영어는 좀 체계적으로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체계적으로 배운 것 치고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배우는 80% 90%는 생각하지 않고 배우는 것들이 정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카톨릭 신앙인으로서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매주 미사에 오고 성체를 모심으로써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는지 몰라요. 절대로 완전히 무슨 내가 그냥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성당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지 말아요. 성당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 보면 왜 나가는지도 깨닫게 되고 나가서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구나 라는 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봐서라도 성당에 꼭 나와요. 나는 성당에 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즐거웠으면 좋겠어. 그리고 성당 사람들과 많은 일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 친교는 중요한 거예요. 왜 외국 성당들이 힘든 줄 알아요? 절간처럼 미사만 하고 싹 다 사라지거든. 그러면 누가 그 재미가, 뭐 무슨 재미가 있다고 그 오겠어. 여러분들 성당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잘 친교하고 또 헌신을 다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신부님 저는 이혼했는데 성당 나가도 돼요? 이혼하면 성당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봐, 이혼했다고 왜 성당을 못 나가? 이혼했으니까 더 나가야지, 그쵸? 성당은 무조건 가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은 어떨 때는 성체를 모실 수는 없어. 그렇지만 성체를 못 모시기 때문에 미사를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미사는 와야 돼요. 내가 지금 상황이 안 돼서 성체를 못 모신다 하더라도 미사는 와야 돼요. 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미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텐데 저는 이혼했으니까 아니면 나는 누구랑 동거를 하니까 나는 어쩌니까 미사를 안 가요 하는 거는 안 돼. 일단 미사는 와야 돼요. 이혼을 했는데 혼자 살면 영성체도 괜찮아요. 이혼은 우리 카톨릭 교회에서 보는 이 사회적인 이혼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It's like invisible. We don't see it. 응? 그래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혼자 살면 얼마든지 성당에 와서 미사도 볼 수 있고 고백성사 볼 수 있고 성체를 모실 수 있어요. 이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산다. 그러면은 왜 영성체를 못하냐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사 동거를 하잖아. 그러면 남편이 아닌 사람하고 사는데 그 상황에 대한 뉘우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거시기 하니까 신부님이 사정형을 못해줘. 그러니까 영성체를 못하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성당 나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성당 나와서 영성체는 중요해요. 하지만 영성체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성당에 나오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지만 언젠가는 내가 있는 그 상황에서 풀릴 수가 있을 텐데 아 나 조금 안 되니까 안 나가. 그러면 더 꼬이고 더 꼬이고 더 꼬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뭐를 중심으로 강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오늘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거
그대로 전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대들이 필요한 게 있다면 분명히 뭔가는 하나 가지고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한 주간 또 열심히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이번 주에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늘 편하게 잠들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이 미사 공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